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가까워져가는 일본과 중국, 동북아 분업 구조, 코리아 패싱, 수출 규제와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까워져가는 일본과 중국, 동북아 분업 구조, 코리아 패싱, 수출 규제와 연관성은 이 배경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국일보에서 2018년도 4월 25일 날 나온 헤드라인인데, 중국 일본 인수합병 무역거래 급증 동북아 분업구조 코리아 패싱.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분석해보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 기업들이 인수합병과 무역거래의 주요 파트너로 중국을 택하면서 동북아시아 분업구조에서 한국이 소외돼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기사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에서는 품질 경쟁력이 밀리고 중국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밀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림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나온 LG 경제연구소 보고서입니다. 일본 경제는 부활했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보고서가 나타났는데, 이 보고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인구 감소로 내수 시장 위축이 되고, 해외 기업 M&A와 생산 거점 해외 확대, 해외 M&A 규모가 2000년대 중반에 300억 달러에서 2017년 880억 달러로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M&A가 늘었는데요. 특히 일본 기업들은 중국과의 기술 제휴에 주력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 위기 이후 이어져온 동북아 분업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 일본이 중국에게 기술 제휴를 해서 기술을 많이 넘겨줬어요. 이 기술을 가지고 중국 제조 2025가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분업 구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1997년 이후에는 일본이 제조 설비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이를 가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는 이 기업의 구조가 분업 구조가 됐었는데, 최근 3년,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물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게 어떻게 됐냐면, 일본이 제조 설비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건너뛰고,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특히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그걸 더 가속화시키려고 했던 게 일본 기업들의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즉, 한국을 건너뛰고 일본과 중국 간 분업 구조가 결속력을 더해가면서 한국 제조업의 입지가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8년도에 예상하는 보고서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2018년도 초반에 발표가 됐으니까 벌써 이 보고서가 나온 지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자, 보시면 동북아 분업 구조의 변화가 된 이유를 한번 보면, 중국의 자금 능력이 향상되면서 굳이 한국산 중간재를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중국산이 중간재까지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원자재는 일본에서 만들면서 그 중간재를 중국, 그리고 완성품도 중국, 이렇게 만들면서 세계에 판매를 하면, 그 원자재를 만드는 일본 입장으로는 그 모든 과실을 더 크게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중국의 기업에 M&A를 하고 아니면 기술 제휴를 하면서 그 과실을 따먹게 된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당시에 일본의 전망은 어떻게 됐냐면, 일본 경제가 부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기업들의 노동 생산성 대비 임금이 억제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이 축적되고 과감한 사업 조정이 일어나서 상당 기간 경쟁력을 유지할 걸로 전망을 했고, 물론 지금도 계속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국의 전망은 중국 제조 2025등 10대 미래 산업을 야심차게 육성하고 있고, 국책 연구기관 등 중국 내에서도 이미 자국이 한국 제조 역량을 넘어섰다고 평가를 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되고, 특히 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경쟁력을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제가 화학적으로 일을 해봤는데, 한국 화학이 물건이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외국에 수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가격 단가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체로 이게 커가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중국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됐냐면, 일본은 한국을 뛰어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을 제쳐버리고 중국하고 계속 일을 하려고 했었고, 그게 2018년도 지나서 2019년도 초반까지, 그리고 2019년도 초반에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이야기가 됐죠.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중국 제조 2025 보기 싫다, 안 그리 때려 부시고, 뭐 그런 계획들이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딱 그러면 다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러시아하고 중국 전투기가 카디즈를 침범했거든요. 카디즈를 침범하면서 2019년도 7월 23일 이야기예요. 우리 군이 러시아 경보기에 경고 사격한 건다 아시죠? 자, 보시면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중국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 일본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 한국의 EEZ, 카디즈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건데, 보면 이번에 중국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했잖아요.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했을 때 일본이 주장하는 그 해상 경계를 침범했다라고, 그래서 일본이 거세게 러시아군한테 반발을 했죠. 그런데 우리 러시아 군용기가 지나간 그 자리를 한번 볼게요. 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일본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를 침범을 해버린 거예요, 중국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일본의 태도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고 러시아에게는 유감을 표명을 했죠.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중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아무 말도 안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러시아에게만 그렇게 했지, 중국에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짝짝꿍이 돼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까워지고 있는 중국 일본입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아베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했죠. 그리고 2018년 10월 26일 날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까워지는 중일 관계 일지에서 2018년도 4월, 5월, 9월, 10월 23일, 10월 중에 이렇게 아베 총리 방중, 이거는 됐고요. 2019년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오사카 G20 정상회담, 이것도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호무역주의 돌파를 위해서 손잡는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다 되어가는 일이에요. 지금도 되어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일본이 일대일로를 참여를 한다고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를 했거든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냐면, 대상국에 대한, 그러니까 1대1로를 받는 대상국에 대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1대1로를 받는 대상국들이 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 건전성 유지하면 내가 참석하겠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1대1로에 참석하겠다라고 참석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아베 정부가. 이게 2019년도 3월 25일 날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G20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G20 하면서 논의했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일본의 아베가 이탈리아를 방문하면서 또그 동시에 중국에 친서도 보냈어요. 이 내용을 알아봐 드릴게요. 1대1로에 참여하기로 한 이탈리아를 방문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이게 니카이 도이시로 간사장입니다. 이게 뭐 친한파로 알려졌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게 2019년도 4월 25일 날 일이에요. 이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26일 날 1대1로 국제협력정상 포럼에서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1대1로의 개막식에 참석을 한 거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 개막식에 뭐 참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친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참석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1대1로 우린 참석 안 하겠다,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G20에서 중국과 일본이 논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발표를 했냐면 정상 궤도에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베 총리가 뭐 중국으로 국빈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경제 보복을 당했죠. 7월 1일부터 7월 1일에 발표하면서 경제 보복 3개 핵심 소재, 그리고 8월 2일 날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중국 증권보라는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도 중국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일 갈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화통신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중국도 영향을 받겠지만,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회이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리정이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본과 한국의 몇몇 기업이 중국의 사슬에 끌어들이거나 부분 산업 사슬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향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말 안에 일본이 이렇게 했던 핵심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우리나라가 좀 항복을 하면서 중국에 우리의 뭐 어떤 산업들도 들어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반도체 연맹이 이번 한일 갈등으로 금이 가면 반도체 산업 구조가 느슨해져 중국 기업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중국 제조 2025를 하면서 반도체 굴기가 일어났었잖아요. 반도체 굴기가 일어나면서 중국 반도체가 커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그 반도체 굴기 깡그리 무시하고 세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또다시 중국의 반도체가 커갈 기회가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한일 갈등은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할 기회이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화웨이폰 3개월 만에 출시입니다. 중국 통신 3사, KDDI, 소프트뱅크 이두 회사가 화웨이 P3 라이트 시리즈 판매가 재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IIJ라는 회사가 알라딘 아니죠. 뭐냐. 아마존, 그러니까 일본 아마존에 화웨이 상품을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NTT 도모코는 아직 재개 언급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의 자구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모리타 화학공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올해 말부터 중국 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하겠다. 이곳에서 생산한 불화수소를 삼성전자 중국 공장 및 중국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고 요청이 있으면 한국에서 수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기존 방식은 중국 공장에서 선가공하고 일본으로 보내죠. 순도를 높여 최종 출하를 했다. 일본에서 최종 출하를 하고 한국에 수출을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모든 것을 원타임으로 제조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를 눌러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으로 이동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일본 업체들, 그리고 모든 것의 방법이었는데, 결국은 일본이 먼저 손을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도쿄옥과 공업이라고 TOK예요. EUV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 납품을 하겠다. 한국 공장에서 증산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100% 뭐, 오피셜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래 삼각구도가 지금 계속 돼가고 있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이 삼각구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일본 원자재, 한국이 중간 소재, 그리고 중국이 최종 제품, 이렇게 만들면서 세계 시장을 뻗쳐갔는데, 이제 한 4, 5년 전부터는 일본이 원자재, 그리고 중국이 중간 소재, 그리고 최종 상품까지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중국이 투자를 해서, 중국에. 아, 일본이 중국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을 떨쳐버리고 싶었던 거죠,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는 한국이 많이 힘들지만, 반도체 부분에서 한국이 힘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떨쳐버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의외로 잘 버티고 있어요. 의외로 잘 버티고 있고, 이제 한국이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한국이 똘똘 뭉쳐서 일본을 배격을 해야 되겠다. 이제 뭐노 아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일본이 오히려 수그리고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일본 습성 어디 안 갑니다. 그 사람들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길러야 되고, 뭐 수입의 다각화, 특히 일본 제품은 할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고, 받는다면 최소한으로 받아서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속의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속의 선진이 된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